스트레치백 더블암 로잉입니다. 매트 위에 론시팅 포지션으로 앉아 양쪽 발바닥 중앙에 케이블을 걸어줍니다. 마신호흡에 케이블을 당겨 상체를 30도 정도 뒤로 기울입니다. 내쉰호흡에 상체를 굴곡시키며 양손을 뒤쪽을 향해서 뻗습니다. 마신호흡에 양팔로 원을 그리며 상체를 굴곡한 자세로 돌아옵니다. 내쉰호흡에 상체를 세워 론시팅 자세로 돌아옵니다. 호흡과 함께 동작을 실시하며 척추를 더 부드럽게 움직이고 견갑골의 움직임을 느껴봅니다. 견갑골 안정화와 척추 기립근을 강화시킬 수 있는 스트레치백 더블암 로잉 동작입니다. 원암 로잉입니다. 매트 위에 롱시팅 포지션으로 앉아 양쪽 발바닥 중앙에 케이블을 걸어줍니다. 마신호흡에 상체를 굴곡시키며 오른손으로 케이블을 당겨 뒤로 뻗어줍니다. 내쉰호흡에 팔로 원을 그리며 상체를 굴곡한 자세로 돌아옵니다. 마신호흡에 상체를 세워 롱시팅 자세로 돌아옵니다. 내쉰호흡에 상체를 굴곡시키며 반대쪽 팔도 같은 방법으로 동작을 실시합니다. 코어 케이블의 저항력을 통하여 견갑골의 움직임을 느껴볼 수 있습니다. 고관절과 다리 정렬을 유지하며 동작을 실시해봅니다. 견갑골 안정화와 척추의 유연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원암 로잉 동작입니다. 로잉 머신입니다. 매트 위에 롱시팅 포지션으로 앉아 양쪽 발바닥 아치에 케이블을 걸어줍니다. 내쉰호흡에 양손으로 힘껏 케이블을 당깁니다. 마신호흡에 천천히 팔을 전방으로 뻗어줍니다. 내쉰호흡에 다시 한번 힘껏 양손으로 케이블을 당깁니다. 마신호흡에 천천히 팔을 전방으로 뻗어줍니다. 코어 케이블의 저항력을 느끼며 등에 집중해봅니다. 이때 고관절의 안정화와 척추를 길게 신전시키며 동작을 실시하도록 합니다. 등과 흉근을 스트레칭에 도움되는 로잉 머신 동작입니다.